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서킷 체험으로 도요타 86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86이 10년 만에 모델 체인지를 단행했는데요. 배기량을 2.0에서 2.4로 올렸고요. 수평대항 엔진의 출력도 131마력으로 출력도 조금 더 개선했죠. 도요타 86 타고 오늘 서킷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서킷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한지필 김중근 선수입니다. 네. 네, 김중근 선수 모시고 서킷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선수께서 한 바퀴 도시고요. 네. 제가 한번 옆에서 한 수 지도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프로 선수들도 수동 타볼 일은 거의 없죠? 아, 그렇죠. 네. 예전에 벌써 한 4, 5년 전에는 수동 트랜스미션으로 시합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다 이제 구조가 바뀌어서 저도 오랜만에 그쵸. 매뉴얼 모드를 해보는 것 같아요. 배기량이 2.0에서 400cc가 올렸죠. 2.4리터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출력도 올라갔고요. 네. 231마력으로 출력도 올라갔고. 네, 맞습니다. 트랙을 빨리 달리는 목적보다는 이 86이라는 차를 좀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트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트랙을 대하시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가 제법 야무지네요. 네, 소리가 네, 트랙 모드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좋겠습니다. 이게 트랙 모드가 있죠. 네. 트랙 모드는 가서 라스트 랩 정도에 제가 한번 변경해 드릴게요. 네.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네. 자, 웨이트가 많이 가볍잖아요. 이게 네, 차가 네, 그래서 움직임이 되게 좀 민첩합니다. 잠깐 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어제부터 탔었는데 좀 트랙 주행에 되게 좀 펀을 주는 차인 것 같아요. 좀 재미난 주행 질감을 주고요. 일반 뭐 트랙에서 그 저속 코너링에서 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수동 6단이죠? 네, 6단입니다. 네. 후진은 땡겨 네, 올려서 네. 제거하면 되더라고요. 아마 주행 중에 3, 4, 5단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게 얼마 만에 수동 변속 기 조작인데 네. 하여튼 저는 엔진 안 꺼트리는 것만 목표로 합니다. 네. 아, 너무 능숙하게 잘 해주시는 거네. 다행히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네. 박스 엔진이죠. 이 네. 수평대항 박스 엔진에 낮게 배치를 해서 무게중심이 좀 제법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시도도 해볼만 할 텐데요. 이제 좀 서킷에 익숙한 뒤에 좀 공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엔진만 꺼지지 말자 하고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도요타 GR86에서 수동 변속기 만나봅니다. 옛날 생각 날 수밖에 없네요. 자, 선도차 찾아서 이제 브레이크 코너 중간에서 시프트 네. 다운 하시면 차 미끌릴 수 있어서 네. 시프트 다운 하고 코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랩 브레이크 네.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트랙 모드 아니죠? 네, 지금 지금 계속 아까 같으면 트랙 모드였으면 살짝 미끌렸을 텐데 네, 미끌렸어요. 네.
지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3단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제도 아 자꾸 클러치 밟는 걸 잊어버린다. 선도차 네. 맡아주고 있습니다. 제동 차가 상당히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앞뒤가 좀 고르다 균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속을 할 때 가속의 질감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클러치 뗄 때가 조심스러운데요. 쫓아가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항우 선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쫓아가기가 바쁜데요. 완전히 온전히 이제 드라이버가 이 차를 커버해야 되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서브테라프로에서 아마 확실히 재미있네요. 약간의 긴장감.
4단 이상 갈 일은 없고요. 3단 아나 4단 겨우 터치하고 바로 3단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출동하겠습니다. 이제 서킷 주행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박스 엔진 무게중심이 낮고요. 231마력 2.4리터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제 차분한 엔진 그런 특성을 보이는 도요다에서 이런 86같이 재미있고 찰진 주행 감성을 보여주는 차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전혀 조용하거나 얌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법 와글거리고 엔진 사운드도 들리고요. 조향, 가속, 아주 짜릿한 스포츠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요타가 가주 레이싱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레이싱의 노하우를 차곡차곡 이 차에 제대로 적용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요타 GR86 타고 인제 서킷 아주 재미있게 다섯 바퀴 달려봤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인제 서킷 주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구준학 대표님이 운전하는 드리프트 체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요타 GR86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를 맡게 된 구준학이고요. 오늘은 드리프트 세션에서 체험 주행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동 후륜 차량으로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는 뒷바퀴를 좀 슬립을 시켜서 스핀을 일으키는지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은 지금 왼쪽으로 많이 꺾어놨고요. 지금 클러치를 밟고 1단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떼시고 엑셀을 전개해주시고 클러치만 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스핀이라는 상황을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엑셀 클러치를 오, 돕니다, 돕니다. 자, 가속. 아, 잘 도는데요. 직선 드리프트에 대한 감을 좀 주고요. 기본적인 응용 방법은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서도 턴을 엑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해서 자유자재로 뒷바퀴를 계속 굴려주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틀어주시면 예. 충분히 이 정도 공간 안에서는 안전하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조금 이제 미끄럽게 시작하니까 조금 예. 돌긴 합니다. 예. 이게 노면 상황이나 타이어가 지금 접지가 너무 잘 돼서 조금 지금 놀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선회를 하게 될 텐데 원선회 할 때 이제 이런 타겟을 하나 정해놓고 예. 오늘 작게도 그려보고 크게도 그려보고 반대로 돌고 하면 지금 86 차량으로 더 부드러운 이런 원선을 그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잘 논다. 얼마든지 계속해서 뒷바퀴를 굴려주면서 스티어링 휠은 제가 운전했을 때
되게 급하게 안 했죠. 예,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 부드럽게 해주면 시선 처리. 네, 어, 시선 처리 중요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정신없이 아주 네. 잘 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슬라롬 주행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고요. 뒤가 살짝 밀려서 드리프트가 되는 게 재미있네요. 자, 서킷 주행에 이어서 슬라롬까지 마쳤습니다.